자, 두 번째 소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닉네임 카이스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질문을 저한테 주시고 돈에까지 주신 카이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스님, 질문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세계적으로 여러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는데요. 완간 19라든가, N번방, 우크라이나 762편 격추 사건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등등의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은 메뚜기 때 출몰해 시베리아는 36도라든가, 동아시아는 폭우 등등의 각종 기상이변 등등뿐만 아니라 등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 일로 힘들어 전 세계적으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국가 분쟁은 점차 심화되는 등안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왜안 좋은 일은 연쇄적으로 쭉 나타날까요?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뭔가 올해만 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뭔가 2020년에 뭔가 이렇게 몰아가지고, 연타석으로 이렇게 따다닥 오는 느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카스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올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우수수수 많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보냈겠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니까? 뭐 칼슨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장 어떤 그런 악재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칼슨이 뿐만 아니라 뭔가 2020년이 뭔가 무슨 뭐 재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뭔가 악재 연속이라 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뭐 저도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아, 사연 보냈다고요? 잠깐만요. 아, 사연 보내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선돈에 그 도내하시고 요 끝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요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뭔가 저도 약간은 그런 게 있어요. 그 2020년에 뭔가 이런 어떤 악재들이 뭔가 연타석으로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습니다. 근데 그게 막 감정적으로 엄청나게 동요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사람들이 그런 거에 동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뭐냐면 제가 이거를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요 주제 마지막 골자가 이거죠. 왜안 좋은 일은 연쇄적으로 쭉 나타날까요? 이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일단 제 의견을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안 좋은 일은 항상 끊임없이 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안 좋은 일은요, 연도를 불문하고 항상 일어났습니다. 단지 올해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올해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작년에도 일어났고, 재작년에도 일어났고, 5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항상 보면 매년에 항상 그런 사건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2020년에 사람들이 그렇게,
2020년에 사람들이 유독 올해가 참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경기 악화와 계층 간의 갈등으로 인해 갈등이 올해 들어서 더 심해지면서 사람들의 이제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메말랐고 안 좋은 감정에 쉽게 동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일단 요거를 번호를 매기고, 1번 이랬고, 자, 2번. 사실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져도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살면 과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좋은 일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칼스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맨오라가 안 왔고, 계층 간 갈등이나 사회 문제가 이렇게 뭔가 복잡하게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게 터졌다. 왔을 때 과연 사람들이 똑같이 2020년은 뭔가 안 좋은 일이 터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악재라는 게 항상 우리들 주변에 내내 있었어요. 내내 있었어. 오히려 예전에도 오히려 스케일 큰게또 있었어요. 있었는데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이게 뭔가 더 크게 느껴지고 더 세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정말 올해 들어서 정말 팍팍하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어떤 불신이나 어떤 그런 차별과 갈등이 굉장히 고조화되면서 사람들의 감정이 쉽게 동요가 되는 거예요. 중립을 못 박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그런 게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누가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다 믿어요. 다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개돼지란 표현을 쓰잖아요. 속된 말로. 그게 안 좋은 표현인지도 알지만 그런 말이 항상 끊임없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사람들이 뭔가 중립적으로 생각한다거나 편견심이 의지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현재 보면 굉장히 뭔가 옆에 툭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옆에서 탁 건드리면, 꼭 다이너마이트 4관처럼 폭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 보여요. 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보이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그냥 평온하고 나름의 어떤 자신만의 멘탈을 유지를 했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멘탈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어. 우리나라 사람들 기복 기본적으로 심합니다. 맞아요. 기복 심한데, 이 기복 심한 게 어디서 많이 영향을 받냐 하면, 바로 경기하고 사회 현상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느껴봤을 때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기나, 나라 경제나 사회 현상에 멘탈이 좌지우지 됩니다.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심하다는 거죠.
그러면 2020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20년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살기 힘들고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시끄럽고 가장 혼란스럽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건, 사고를 떠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그런 큰 사건, 사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2020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칼스님도 생각해보세요. 올해가 사람들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많고, 가장 서로 싸우고, 서로 욕하고, 뭔가 정상적인 어떤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적게 보이며, 유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게 올해가 가장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시대를 불문하고 있긴 했어요. 근데 올해가 유독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엮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이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 혐오라는 게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왜 생기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뜻대로 뭔가 하는 게잘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뜻하게 노력하고 하는 것들이 잘안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희망을 못 얻으니까 혐오로 이어지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남녀 갈등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도 경기 좋으면 신경도 안 써요. 내 먹고 사는 게뭐 그렇게 팍팍하지도 않고, 나는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생활하고 있고, 뭐 내가 사는데 크게 타격이 없으면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올해는 웬만한 사람들이 그런 거 신경 안쓸 수가 없어요. 신경을 안 썼던 사람도 올해는 신경 쓰게끔 됐어요. 아니, 그건 축구를 떠나서요. 그거는 그런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님. 우리나라 보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보면, 뭐, 취업도 잘안 되죠. 그리고 부동산도 거품 엄청 심하죠. 맞죠? 부동산 거품 완전 최고조 아닙니까? 수도권에 특히. 하우스포 넘쳐나죠. 맞죠? 그리고 남녀 갈등 제일 심하죠. 그 뉴스 되면 맨날 뉴스만 보면 항상 서로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댓글 보면 항상 욕하고, 이런 거, 정말 쉽게 볼수 있죠? 네이버가 오죽하면 스포츠 기사의 댓글을 막아버렸겠습니까? 오죽하면 막아버렸겠어요, 그 댓글을. 맨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게 다반사니까. 얼마 전에 스포츠 기사도 댓글창을 닫아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워낙에 선수들 인신공격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이슬영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기레기들이 분노할 만한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네, 많이 쓰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도 아셔야 돼. 앞전에 내가 썰을 풀었는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노를 조장하는 기사들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기레기들이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랄게요.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제 자극적인 기사를 쓴 이유가, 자극적인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광고를 많이 봐야 자기들한테 이득이 된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기사를 써야 사람들이 몰리고, 그 많이 몰려야 자기들한테 득이 된단 말입니다. 그 장사의 장사. 사람들의 분노를 장사로 이용하는 겁니다. 상업적으로. 그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뉴스 기사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동요시켜서 어떻게든 많이 보게 해서 자기들의 광고료를 올리는 그 전법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사들의 상당수가 그래요, 여러분. 신문사들이 다 그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기사를 보고 나면 뭔가 기분이 뭔가 꿍한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여러분들. 기분이 뭔가 불쾌하고 하루 일진이 뭔가 더럽고. 여러분 그런 느낌 하지 않습니까? 뭐 일반적인 기사를 몇개 봤지만 보고 나면 뭔가 기분이 좋고 아 좋은 정보를 알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아 진짜 족같네 하면서 아뭐 이렇게 뭐 이렇게 진짜 인간고시 못한 인간들이 많아 하면서 맞죠? 괜히 없던 짜증이 생겨버리잖아 맞죠? 보고 나면 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이번 2020년에 사람들이 뭔가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지만 뜻하는 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죠? 뜻하는 바를 이루려고 무지하게 노력하지만 못 이루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뭐 자연사고, 재앙, 태풍 이런 거는 그런 피해 같은 거는 예전에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지 않, 올해가 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엔 태풍 나면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올해도 태풍 때문에 인명피해 발생했죠. 근데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덜한 거예요.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 그 볼라뱅이 이런 거 왔을 때는 더 심했습니다. 뱀이나 볼라뱅 시절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근데 그 시절 때 우리가 먹고 살만 했죠. 그땐 사회 현상으로 이렇게 들먹거린 기사나 어떤 현상들이 별로 없었죠. 맞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풍 볼라벤이 한 2012년일 거예요. 2012년. 매미가 2013년이 그럴 거예요. 그 18년 전만 하더라도 경제가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박살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고, 사회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막 기사 보고 이렇게 막 시시거리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불과 18년 전에. 근데 그때 태풍의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피해 금액과 인명피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큰 사건들은, 사건, 사고는 그때 더 많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적게 일어난 겁니다. 적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냥 뭔가 올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연일 터지는 것 같다고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나한테 쏠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요. 개개인의 정서가 불어나고, 뜻하는 바,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세상사의 모든 일을 자신과 연관짓습니다. 내가 안 풀리니까 세상 일도 같이 안 풀린 것 같은. 내가 하는 일이 거지 같으니까 그 세상 일도 나랑 비슷하게 따라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이 말을 했다는 건 뭐냐 하면요. 제가 왜안 좋으냐는 연쇄적으로 쭉 나타날 거야. 이말 했다는 것 자체가 칼스님도 지금 정서적으로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올해가 유독 칼스님 입장에서도 먹고 살기, 일하거나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거 사실이잖아. 맞죠? 칼스님도. 만약에 칼스님이 올해 들어서 내가 막 일하는 기가 좋아졌고, 직급도 올랐고, 뭐, 환경 이런 게 괜찮아졌고 나아지는 게 있었으면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똑같이 생각할까요? 과연 똑같이 이렇게 마음먹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뭐 있잖아요. 뭐, 지금 현재보다 막더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지금 일이 똑같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발생했을 때,
이런 안 좋은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마음 똑같이 믿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4번 케이스가 많아요. 지금 사람들이 정서가 굉장히 불안해. 엄청나게 불안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지금 여러분, 일단, 우리 지금 생활을 들여다 봅시다. 지금 메로나 때문에 솔직히 손발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일단,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해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하잖아, 맞죠? 괜히 가가지고 걸려서 뭐 확진자 만들어버리면 아예 사람 범죄자 취급하잖아, 맞죠? 맞잖아. 괜히 걸려가지고 막 확산됐다 하면 괜히 막몇 번째 확진자 뭐 경록하면서 괜히 뉴스에 떠들어대고 그 사람들한테 완전 다구리 받잖아, 맞죠? 그런 거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 맞죠?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어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해, 맞죠? 사지 멀쩡해도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해요. 집에만 있어야 되잖아, 맞죠? 이 좋은 날씨에, 맞잖아요. 날씨도 나쁘지 않잖아, 맞죠? 그리고 뭐 직장나 했던 사람들도 월급이 깎여버리고요. 일을 못하니까 월급이 깎여버리고, 그리고 원래 다 했던 직장에서 잘린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가 망한다거나, 그래서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들었죠, 올해. 올해 유도 실업급여 받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아마 올해가 체력급여 수급액이 아마 역대 최고일까, 아마. 그 사람들이 받고 싶어서 받을까요? 못 받는다는 거. 사람도 마음대로 못 만나고, 일도 마음대로 안 풀린단 말이 맞죠? 그리고, 가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 문 닫고 하시는 분들,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요, 요즘에. 월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뭐,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잘 됐는데 잘 된다 하는데, 그잘 됐는데 몇 군데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잘 됐던 것도 이 메로나 여파 때문에 말아먹은 것이 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사 안 됐던 곳이 원래 장사 안 됐던 곳이 아니라 그 메로나가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하고 자기들이 뭐뗄것다 떼도 어느 정도 자기들 거 챙겨가는 그런 곳이 많았는데 대박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터지고 난 뒤로부터 본전은커녕 월세도 못 내고 빚은 빚대로 쌓이고 그런 분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만약에 원래부터 안 됐으면 상관이 없어요. 원래부터 장사 안 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래는 장사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업에서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지금 한창 면접 준비하고, 이제 뭐 시험 보고 해야 되는데, 뭐 자격증 시험도 뒤로 밀려버리고, 공무원 시험도 채용 이제 뒤로 밀려버리고, 기업은 원래 뽑기란 거 취소해버리고, 이러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런 계획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맞죠? 내가 뭐 하기로 했던 계획이 다 틀려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일도 안 풀리고 뜻대로 되는 바가 없으니까 살아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다 보니까 뭔가 뭘 하더라도 뭔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담감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뭔가 불안하다 보니까 세상에 오는 모든 안 좋은 일을 나랑 연관짓는 거예요. 특히 사람이 특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뭔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팩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감정이나 마음이 불안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괜히 안 좋은 뉴스만 골라서 봐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두드러져.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막 매사가 뭔가 막손 떨리고 하잖아요. 그럼 괜히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것만 골라서 봐요. 괜히 막 사람 죽은 뉴스만 골라서 봐요. 살인 사건만 골라서 보고 전쟁 나고 게릴라 뭐 이런 것만 골라서 봐요. 평소에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부터 이렇게 봤냐? 아니에요. 원래부터 예전부터 쭉 봤냐? 아닙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걸떠 보지도 않았어요. 내하고 상관없는 일들.
상관없는 일들인데 이상하게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다 불안하니까. 괜히 막 진짜 사람들이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걸 많이 보냐 하면 뭐 망한 얘기들. 유튜브도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도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도 조회수가 높은 게 어떤 거냐 하면 망한 사람들 얘기가 제일 많이 봐요. 쫄딱 망한 사람들. 빚쟁이 얘기. 아니면 뭔가 시리에 빠진 사람들. 그런 걸 일부러 찾아서 봐요. 누가 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찾아서 본다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난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뉴스도 그래서 있잖아요. 일부러 부정적인 것만 봐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서 클릭할 걸 알기 때문에 일부러 좋은 뉴스보다는 안 좋은 뉴스. 뭔가 절망적인 뉴스만, 자극적인 뉴스만 골라서 엄선해서 메인으로 띄웁니다. 왜냐, 사람들 심리가 불안한 거를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요. 이용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안 좋은 것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관심을 안 가졌던 것도 관심을 가지게 돼요. 관심을 안 가지면서 그냥 세상이 모든 것들이 뭔가 다 오래 뭔가 집중되는 것 같아요. 오래 나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참 무섭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람 마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멘탈 관리예요. 멘탈 가이드에 사람들이 어떤 기본적인 교육이나 기본적인 훈련이 안돼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멘탈 교육이 안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노출이 많이 돼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노출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조회수를 많이 빨고 있는 거지. 대표적인 굿봉 컨텐츠입니다. 굿봉 컨텐츠. 왠지 아세요? 사람들이 굿봉을 왜 보는지 아세요? 굿봉을 왜 보는지 알아? 굿봉 왜 보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사실이 사실 뻥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나와 있는 사실이 별로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봐서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런 거라도 안 보면 너무 내 지금 삶이 굉장히 비참하고 뭔가 힘드니까 이런 거라도 봐서 위로받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위로를 그걸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굿봉천에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건 그만큼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거라도 봐서 희망을 찾게. 근데 그거 본다고 해서 현실적인 희망이 안 생기죠. 왜냐? 거기 보면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면 그분들 무시하는 건 아니죠. 거기 나오는 이제 내용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그 별거 아닌 것들을 굉장히 크게 키워서 대단한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엄청나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의 사실을 굉장히 띄워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맞죠? 강조해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보면서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야. 그리고 하나 더 팩트로 얘기해 줄까? 더 하나 얘기해 줄까요? 여러분 굿봉채널 한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굿봉의 환상적인 매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많은 영상을 봤지만 내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두 번을 지나갔다가 봤을 거예요. 분명히 봤을 거예요. 조회수가 몇백만 되는 그런 영상도 있잖아요.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봤는데 거기서 딱 잡아서 뭐 얘기할 수 있다 있습니까? 아니 이게 정말 내한테 정보가 돼가지고 지식이 돼서 지금도 뭔가 기억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이게 현실이에요. 맞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그만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의 멘탈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멘탈 훈련과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불안한 거 맞지만 다른 나라는 더 불안해.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실이야. 우리나라가 제일 지금 예방활동 이런 거 제일 잘하고 있어요. 이 미국은 지금 아예 제어가 안 되잖아요, 미국은. 미국은 확진자 600만이 넘어요, 600만이. 미국 확진자 600만이 넘고 사망자 15만 명이 넘어요, 지금. 내가 봤을 때 중국은 한 30만, 40만, 한 50만 도될것 같아. 미국 같은 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는. 왜냐하면, 미국은 의료보험도 안 되고, 병원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진단해주고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병원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병원 간의 거리가 상당히 길고요. 의료보험에는 제도도 까다롭기 때문에 그 병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해주지도 않습니다. 주사 놔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돈 없고 있잖아요. 돈 없고 있잖아요. 차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아픈 상태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사실 여러분 그걸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대응하나 이런 건전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밖에 한 나라가 없어, 지금. 이거는 인정해야 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잘 대응하고 있는데 만에, 우리 국민들, 보통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멘탈이나, 멘탈이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나의 어떤 마음을 다스리는, 마인드와 멘탈을 다스리는 이 어떤 훈련이 정말 안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스리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칼스님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이런 현상이 또올수 있다니까. 또 와요, 분명히. 제2의 제3의 메로나가 온다니까. 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까? 이런 거올 때마다 이렇게 항상 합리화시킬 거예요? 올해가 정말 최악이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악재와 사고는 시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더라도 막을 수 없으며 계속 발생합니다. 발생해요. 근데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살기 나쁜 나라 아닌데 우리나라 보면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뭐 살기 힘들다, 뭐 해조선이 얘기하잖아요. 딴 나라 가봐요. 뭐딴 나라 가면 살기 좋은 줄. 뭐딴 나라 가면 한국 사람 뭐 살기 좋은 줄 아나 봐요. 맞죠? 아니 남해님 아니잖아요. 맞죠? 지금 외국에서 거주하시는 우리나라 사람들 쉽습니까? 정착하기 쉬웠나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한국인들 타지가 외노자냐, 외노자 아닙니까? 외노자? 외노자다, 맞죠? 엄밀히 따지면. 자국민도 아닌 이방인을 잘 대해준 나라가 어딨습니까, 여러분? 잘 대해준 나라가 어딨어요? 난 그거 자체 웃겨. 무슨, 뭐, 코리안 드림? 아메리칸 드림? 말이 드림이지. 막상 가보면 그게 드림입니까?
그게 드립이 될수 있지만 막상 가면 나이트메어도 될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럴 때일수록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멘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안 좋은 일 우리가 일일이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그런 거 연관짓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구에 있는 사람입니까? 뭐 그런 모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안 되는 거왜 그럴까요? 철학적인 교육을 등한시해서 그럴까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 너무 필수 과목, 암기에 대한 어떤 지식의 필수 과목에만 집중을 했어. 너무 올인해 줬죠, 올인을. 살아가면 그게 다가 아닌데, 거기에 너무 집체교육을 올인해 버렸습니다. 국영수사가. 국영수에 올인해 버렸어요. 올인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는 사람이 있다는, 그게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맞는 게. 맞죠? 그리고 막상 사회라는 필드에 나오게 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 그건 일부에 부족한 거예요. 국영수는. 물론 취업을 뜯기 위해서는 국영수라는 게 중요하겠지. 취업 뜯는다고 인생 끝나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잖아, 맞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왜 어려워합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어떤 기본 교육이라는 거는 모르잖아, 맞죠? 맞잖아, 여러분. 누가 어떻게 살수 있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지독하게 남들 어떻게 사는지 관심 가지지 않습니까? 옆집 친구가 어떻게 살고, 사촌이 어떻게 살고, 왜 관심 가집니까? 왜 관심 가져요? 그럼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본인한테 뭔가 득된 거 있습니까? 전 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각자 자기 생긴 대로 자기한테 맞춰진, 주어진 과제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그대로 살면 되잖아. 맞잖아요. 왜 자꾸 어차피 보지도 못하는, 어차피 살면서 그렇게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지독하게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갉아먹으려 합니까? 그 갉아먹는 거에 굉장히 도 같은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도 같은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힘들고 불안한 거 저도 알겠습니다. 아는데, 근데 그 불안함 때문에 더 불안한 걸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좋기 때문에 더안 좋은 걸 자꾸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좋은 걸 받아야 돼, 좋은 거를. 좋은 걸 자꾸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내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뭐 칼스님 포함해서 많은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건 사고는 무조건 발생합니다. 살인 사건도 발생해요. 인류가 이렇게 발달된 이상 무조건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한테만 아니라면 돼. 내한테만. 나한테만 아니라면 되고. 칼스님 그리고 끝나고 나서 축하 노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우리가 생각해요. 세계 모든 악재나 어떤 그런 나라에 들어간 일에 일일이 관심을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나 신경을 쓴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내 마음만 더 힘들어지는 거죠. 내 마음만 더 고달픈 것뿐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신경 쓴다고 하는데 그 누구든지
감사하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뭐 악재가 발생하건 뭐 인재가 발생하건 간에 세상은 어떻게든 굴러갑니다. 굴러가요. 우리는 그 굴러가는 톱니바퀴 맞춰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학자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맡은 위치에서 그 맡은 위치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들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남들이 힘들건 그거는 그 남이 힘든 건지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럴 때에서도 여러분들 자신을 더 보살피시고 더 아끼고 존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